1970년 12월의 어린 날, 백악관을 방문한 의문의 사나이의 정체는 바로 록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연예인인 그가 존 버로우스라는 가명으로 위장 중이다. 미국을 뒤흔든 왕들의 만남, 백악관에서 생긴다. 1950년 트럭 운전수에서 한순간 일약 스타의 반열에 오른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실력은 물론 당시 카메라에 담기도 민망했다는 그의 골반 댄스는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하고 총 31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그야말로 진정한 왕이 된 엘비스 프레슬리. 그런데 사진 속 주인공은 바로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 엘비스 프레슬리와 미국의 제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세계 정상에 올랐다는 공통점 외에 특별히 어울릴 일조차 없을 것 같던 이들의 만남에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데, 워터게이트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 사임했지만 미국을 베트남전의 수렁에서 구해낸 영웅으로 외교와 경제, 복지 등의 성공적인 업적을 이뤄낸 리처드 닉슨 대통령. 평소 가난했던 가정환경 탓에 콤플렉스가 심하고 깐깐하며 융통성 없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특히 외모 콤플렉스가 심했던 스타 중 스타 엘비스 프레슬리와의 만남을 추진한 보좌관들을 심하게 문책하기도 했다는데, Who the fuck set this up? 그렇다면 어떻게 Elvis. 이들의 만남이 성사된 것일까? 세계적인 딴따라 스타가 꼰대 대통령에게 위장 임무를 청하러 왔다? Undercover. 온몸에 총기를 숨기는 치밀함과 화려한 연기력, 그리고 위장술은 기본, 무술까지 겸비한 록큰롤 왕의 백악관 입성기가 미국에서 있었던 100% 리얼 실화, 엘비스와 대통령. 과연 그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 사이나. Every voter loves Elvis. Got it? If I can get a federal narcotics badge, protect this nation from sliding into anarchy. Let's do this thing.